제가 미국으로 어떻게 갔는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갔죠.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합니다. 비행기 날개에 액션캠이 발려 있군요. 네, 옆에 럭스님이 앉아 계십니다. 자, 이륙합니다. 자, 떴습니다. 양력이 발생돼서 비행기를 타고 거의 15시간을 날아가야 됩니다. 의자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네, 책상을 펼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날짜 변경선을 통과해야 되죠. 노이즈 캔슬러 헤드폰도 제공되네요. 그리고 계속 음식이 기내식이 나옵니다. 음식을 주어서 계속 네, 고기도 잘라서 먹을 수 있고요. 입에 넣고 마시고 입에 넣고 마시고 씹고 한숨도 안 잤습니다. 계속 풀떼기도 먹고 씹고 마시고 브로콜리도 먹고 마시고 계속 마시고 네, 치즈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주길래 먹었습니다. 네, 커피 한잔 할 여유는 네, 또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네,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군요. 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참 멋있군요. 물도 나옵니다. 근데 그 궁금증은 용변을 해결했을 때 대변과 소변은 과연 탱크에 저장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제 이 공중에다가 내다 버리는 건지 비행기 잘 아시는 분, 네, 이 비행기의 기종과 함께 설명충이 되셔서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 밑으로는 이코노미석이고요. 여기 중간에 현자타임, 네, 학교 다닐 때 말 안 듣는 애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생각하는 의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한숨도 안 자고 영화를 세 편 봤더니 아침을 주더군요. 네, 해물 된장찌개라고 이제 메뉴명이 정확합니다. 자, 착륙합니다. 액션캠을 계속 보고 있었죠. 자, 착륙하기 3초 전, 2초 전, 1초 전 랜딩. 네, 착륙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온 겁니다. 자, 브래들리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LA에 도착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네, 브래들리 국제공항은 41년 8월 21일 유진 브래들리 중위가 비행훈련 중 추돌 사망한 것을 기념하여 이렇게 명명이 되었던 공항인데요. 2008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55번째로 많은 여행객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자동차에 번호판이 없는데 저게 그 훔친 자동차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되는 주들이 있습니다. 국산차도 보이고요. 자, LA공항에서 지금 저희는 산타모니카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LA가 뭐 진짜 작지가 않아요. 한반도 면적의 두 배, 그리고 인구가 4천만 명에 달합니다. 자, 산타모니카에 저희가 묵는 숙소, 햄튼인, 네, 햄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뭐, 기차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런 이제, 전기 기차도 다니고요. 독일차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가. 자, 일단 밥부터 먹죠. 네. 미국에서 어떤 음식이 유명하실 것 같냐고 물어보신다라면은 뭐 거의 뭐 이렇습니다. 네, 감자튀김, 햄버거, 고기, 네, 불에 변화시킨 단백질 나오는 거 보시면 이건 좀 특이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파래 같은 맛이었고요. 네, 이건 뭐 보시면 딱 아시고 햄버거였고 네, 고기고요. 네, 맛은 그림만 보시면 상상이 되시죠. 자, 밥을 배터지게 먹고 네, 트림을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치 그 을왕리 같은 곳인데 산타모니카에 있는 뭐 유원지 같은 곳입니다. GTA에서 딱 이 지역이 구현되어 있죠. 이쪽 지역을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유사해요. 길거리에서 춤을 추면서 예, 돈을 벌고 계신 형님들도 봤고 뭐 치안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밤에도 이렇게 뭐 관광지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주변 곳곳에 뭐 경찰차나 공권력들이 가까이 보이다 보니까 뭔가 두렵다거나 네, 빨리 호텔로 가서 핸드폰이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네, 미국 경찰차죠. 네, 이 경찰차 보니까 에이든이 생각나요. 네, 그렇죠. 이번 일정 때 이제 미국 간 김에 에이든을 또 만나게 됐죠. 자, 소방차입니다. 소방차 저 측면에 각종 게이지와 뭐 압력이라든지 용량을 표시하는 게이지들이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앰뷸런스가 아주 그 이 라이트 광량과 뭐 소위 말하는 그 어그로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네, 인상 깊었습니다. 원래 한숨도 못 잤어요. 진짜 배터리 충전하고 메모리 비우고 백업할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단 한숨도 못 자고 다시 일어나서 한 7분 거리에 있는 네, 여기 뭐 편의점이 없으니까 뭐 물건 좀 사러 마실 것도 사고 네, 탄창 좀 충전하러 근처에 있는 몬스라고 하는 대형 마켓에 갔습니다. 뭐 사람 사는 동네가 다 똑같죠. 뭐 마시고 먹고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것들 대부분 똑같았고요. 그냥 이제 그리고 그 자동차가 그려져 있는 잡지를 한 몇 권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품으로 캘리포니아 새겨진 기념품을 사서 한 $70 정도 썼고요.
락스미스 박스, 키를 박스해주는 그런 장치인가 봅니다. 네,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저런 장치가 있네요. 그리고 담배는 특이한 것이 캐비넷에 락이 걸려 있고요. 네, 직원이 이제 열어줍니다. 요청을 하면은. 자, 이제 트래버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트래버스와 함께하는 1일차, 아니죠, 2일차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자마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느꼈던 건, 여기 그 그랜드 데프트 오토, 위대한 차도둑이라는 게임, 출시되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1조를 버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염을 토하는 전설의 게임의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이 로스앤젤레스의 서부 해안가입니다. 네. 하이웨이 1번 도로를 타고 계속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길이가 약 35km 정도 되는 해안선들, 그 주변의 아름다운 네, 주택들과 그리고 휴양지, 그리고 이제 해양 스포츠의 이제 메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언덕 보시면은 막 천문학적인 가격을 자랑하는 엄청난 가격들의 이제 고급 저택들, 별장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는 제가 그냥 평생 살라고 누가 강제한다면은 그냥 수긍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이 소금기 기꺼이 저는 네, 몸으로 흡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 집 도대체 얼마일까요? 네. 자, 말리부비치 보셨고요. 자, 잠깐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트래버스를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곧 출시가 될 건데요. 무려 5.2m의 전장에 축간 거리가 무려 3m입니다. 엄청나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입니다. 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말리부 이제 해변입니다. 제가 GTA에서 했던 수없이 달려서 내달렸던 도로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지금 제가 바로 처음에 운전을 하는 순번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말리부, 뭐 옛날에 이제 단종된 크루즈 파크, 제가 좋아하는 이제 뭐 카마로. 예,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뭐 이제 SUV들이 이제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현대에서 나온 이제 우리 펠리세이드를 보고서도 우리가 이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쉐보레가 두 가지. 제가 이번에 미국 일정에서 타볼 차들이 이제 트래버스랑 이제 콜로라도인데 이 차를 타보고 어떤 느낌인지,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언젠간 자녀가 생길 거고 뭐 자전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촬영 장비들을 많이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차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쉐보레랑 이제 일정을 같이 하긴 하지만 가감 없이, 그리고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네, 지금 싣고 있습니다. 우파님입니다. 우파님, 이거 잘 망할 것 같나요? 흥할 것 같나요? 그런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되게 어렵죠. 가격만 괜찮다면 정말 대박이 나지 않을까. 중박은 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천 넘을 것 같죠?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5천은 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펠리세이드보다는 좀 더 윗등급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플로로보다는 좀 더 아래 등급으로 좀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켜도 되나요 이제? 네, 이제 저도 이제 비키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한 편의 영상으로 엮으려다가 제가 주행과 그리고 험로 주행 있죠? 사막 간 거는 좀 따로 분편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이제 겉모습, 디자인, 그리고 실내 네, 이런 것들 위주로 다룰 예정이고요. 주행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사막에서의 어떤 모험담, 이런 것들은 제가 8월 달에 올릴 후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져도 좀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자, 자동차가 아주 거대하고 디자인은 뭐 이제 쉐보레 패밀리 룩으로 네,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옆모습 뒷모습이 좀 되게 극적인 것 같아요. 저 C필러 쪽으로 전세대 1세대의 트래버스보다는 훨씬 더 약간 더 선이 조금 날카롭고 각이 조금 더 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둥글게 미니밴 형식이 약간 들어가 있었던 것보다는 지금이 더 멋지네요. 네. 자, 트래버스는 7인승 대형 SUV죠. 혼자 탈 때 이렇게 탈 수가 있을 거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열, 3열을 다 접어놓고서 두 명이 탈 때 엄청난 적재량을 가질 수 이런 방식으로 1열 뒤에 적재 공간은 2780리터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용량이죠. 엄청나게 큰 짐을, 그리고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좀 가변적으로 한쪽 반쪽만 접어서도 이렇게 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7인승이다 보니까 5명, 6명, 7명이 타고서도 뒤에 적재 공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이 정도로 네, 2열까지 살려놓고서 뒤에를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예상이 되네요. 트래버스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 눈에서는요, 제 기준에서는요, 뭐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앉아봐야죠. 네, 트렁크에 사람이 탈 수 있나,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나. 네.
그런 것들 한번 봐야죠. 자, 한번 차에 타볼까요? 2열입니다. 7인승이고요. 팔걸이가 있죠. 네. 제 신장은 신발 벗고 187cm, 그리고 몸무게는 0.1톤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룸 아주 넉넉합니다. 등받이가 지금 눕혀져 있는 각도가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각도, 뒷목을 헤드레스트에 지지할 수 있는 각도였고요. 레그룸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네. 뒤 의자, 앞에 1열 의자 상당히 많이 뒤로 빼놓은 상태였고요. 그거 감안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16mm 광각렌즈로 약간 왜곡이 있는 화각임을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요. 국내에 시판될 세부적인 옵션이나 트림은 저도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국에서 시승한 차 이걸만 보고 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두 개 다 좀 재밌게 탈기 위한 장난감들에 가깝죠. 그래서 진짜 하나 편하게 타는 차, 그리고 같이 사는 여자친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차가 지금 정말 필요하긴 합니다. 네, 장난감이 두 대다 보니까 차를 세 대를 굴려야 뭔가 밸런스가 맞는다라는 지금 결론에 지금 이미 오래전에 들어와서 팰리세이드도 한번 진짜 관심 있게 봤고요. 자, 실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럭스님이랑 제가 보고서 되게 호평한 부분인데 이 센터 내비게이션 쪽 있죠? 네, 이게 올라가요. 물건 수납도 됩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더 잘 보여, 올라가니까. 진짜 이거, 이런 차들이 몇 개 있는데, 아, 이거 마음에 드네. 실내 디자인은 엄청 예쁘고 사치스럽고 뭐 화려한 느낌은 아니죠. 실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뭐 개개인마다 평가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크기 아주 큽니다. 아, 소두 소리를 듣는 성인 여자 머리만 합니다. 네. 그래서 표시되는 정보량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룸미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언뜻 보면은 그냥 일반 룸미러일 것 같지만 후방 시야가 300% 이상, 즉 3배 이상 후방 시야가 개선되어 있는 넓게 보여지는 광각 카메라가 있습니다. 해상도도 괜찮고 밤에도 아주 잘 보였습니다. 계기판의 시인성도 괜찮았습니다. 차폭이 아주 큰 대형 SUV다 보니까 당연히 주차할 때는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차 공간이 상당히 열악하죠. 차폭은 익스플로러 그리고 팰리세이드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주차 라인을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그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좀 넉넉해 보이는데요. 뒷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열심히 촬영 장비 배터리 막 갈고 있죠. 네, 지금 이 영상은 럭스 형이 카메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짐들을 네, 주섬주섬 빼놓고 있죠. 공간이 넓다 보니까 짐 놓을 곳이 많더라고요. 자, 2열 의자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네, 틸트도 되고, 네, 레일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3열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8인승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8인승. 뭐, 페리세이드는 8인승도 있잖아요. 3열 승차감에 대해서는 뭐, 좀 하나, 간단히 코멘트 드리면은 1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페리세이드도 이제 1열이랑 2열, 3열 약간 좀 승차감 차이가 있죠. 대동소이합니다. 앞모습 디자인, 네, 그릴, 육각형의 그릴에다가 이제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제 사다리꼴이 또 하나 더 얹어져 있고, 자, 9LED 디옵틱 헤드램프. 네, 이게 뭐 알파벳 D 형태를 띄고 있어서 디옵틱이라고 하는데 헤드램프 9개가 양쪽에 적용돼서 자연광에 가장 가까운 색감을 구현해서 부드러운 빛 패턴을 형성해서 눈의 피로를 줄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인텔리빔 하이빔 어시스트 시스템이라고 야간 주행할 때 마주오는 차량의 접근을 인식한대요. 자동으로 기계가. 그래서 자동으로 상향등과 하향등을 이제 온오프를 해주는 거죠. 이거를 토글 해줘서 지가 알아서 바꾸는 시스템으로 밤길 운전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신기하군요. 그리고 사용자가 실내 온도를 설정을 하면요, 가장 최적의 기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공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선, 통풍, 스티어링 휠 온도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 기능은 원격 시동 시에도 작동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2열의 캡틴 시트는 2열 탑승 고객들, 조금 우리 아마 중요한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애인이 타겠죠? 독립적인 공간을 또 제공하고 부대끼지 않게.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슬라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간단한 레버 조작으로 3열 승객들의 편리한 탑승과 하차까지 사용자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워봐요? 네. 완전 플랫하게 딱 되는데? 아, 여기 그냥 딱 아가씨 한 명이랑 같이 타서 이제 썬루프 있는 거 출고해서 이제 달달한 멘트 하면서 보고, 예, 홍드 따고 여기다 이제 깔판 하나 깔고,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지금 이거 접으면서 봤는데 지금 이게 지금 끈으로 돼 있는데 옵션이래요. 아, 네. 그러니까
옵션 넣으면은 전동으로 다 되는 건데 이건 기본 모델이라 끈으로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저는 전동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화끈하게 확 빌려서. 네. 제껴지기만 하면 되니까. 네. 고장 나면은 골치 아프니까 아예 고장 안 나는 걸로. 차 뭐 갖고 계신가요? 저요? 네. 저 지금 아바트 타고 있는데요. 네. 좁죠? 작은 차고. 이제 큰 차가 있으면요. 집에 좀 놓기 좀 거시기한 짐들을 차에 놓기 좋더라고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있어요. 짐을 몰래 숨겨놔요. 특히나 뭐 여기 이런데 비자금 이런 데 많이 숨겨요 이게. 이런 데다가 숨기거나 여기다가 또 뭐 하나 깔아놓고 깔개 같은 거 깔아놓고. 플라스틱으로 뭐 돼 있다. 여기 물 빠짐인가? 아니구나 이거는. 이거 아니면 이런데 퓨지박스에다가 숨겨놓고 네. 이런데다가 네. 몰래 숨겨놔 이런데다가 네. 이 영상을 유부남들이 싫어합니다. 야 그런 거 말하면 어떡해 이러진 않았어요. 네. 차마다 몰래 숨겨놓은 공간들은 네. 다 따로 있어요. 사실 콜로라도 타보면 느낄 건데 출동? 어디로 출동? 우리나라 아직까지 기름값을 키로수가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못해요. 회장님. 아 예. 회장님 목적지까지 한 3시간 남았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일정 어떻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취소할까요? 저녁 일정이 뭔가? 아 저녁 일정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그리고 영부인 힐러리 여사와의 저녁 신사가 19시 30분에 예약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대통령 아니면 역시 안 맞죠? 22시에는 이제 이란 대사관의 영사랑 역시 아 이것도 아 그럼 오늘 일정 개인 일정으로 아 그 알겠습니다. 위에 상원 의원 만나 그래야 전기사 운전이 열심히 하겠네. 네 알겠습니다. 3시입니다. 그럼 나보다 나이가 많구만.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우리 캘리포니아까지 왔으니까 저 탕수육 찹쌀 탕수육 잘하는 데를 가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또 안전하게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래. 저 캘리포니아 오셨는데 저기 항상 하시던 그 서핑 안 하시나요? 전비서. 아, 네. 자네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 아 저는 올해 많이 먹을 만큼 부록의 나이입니다. 뭐 많이 먹었다고 들었어. 네. 요새 애들이 말이야 근성이 없어. 우리 이제 우기사나 그다음에 전비서처럼. 성실한 사람들 아주 성공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서핑하고 오늘 골프하고 세팅해 놓겠습니다. 이뭔 상황 그게 이거? 다 말도 안 되네. 영상이 뭐 한 시간 이렇게 제가 만들려다가 계속 업고 뒤엎고 다시 했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뒤집어 업고를 지금 거의 한뭐 보름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로 트래버스 끝난 게 아닙니다. 주행 하면서 느낀 점, 완전 사막에 가가지고 진짜 리얼 버라이어티, 생물체가 거의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냥 밖에 나오면은 30초 이상 숨쉬기도 힘든 그런 조슈아 트리라는 그 사막에 가서 완전 뭐 이거 인스트럭터나 리더도 없습니다. 그냥 6시간 동안 자유롭게 아무데나 가십시오. 아 그래서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조슈아 트리 사막을 탐험하는 데저트 이글, 럭스 TV 그리고 우파프로 나눌린 이 세 명의 이야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고 알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편에 나올 영상 그림 살짝 집어넣으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네, 트래버스랑 같이 이제 출시가 될 차량이죠. 픽업트럭 콜로라도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